알겠죠? 그러나 이 트럼프는 글자가 되는 도박이야. 도박. 그러니까 21세기는 이 트럼프 같은 도박꾼들이, 미국은 전부 기업들이 도박하는 기업들이야. 미국의 금융가는 뭐 하는 사람들이요? 돈 놓고 돈 먹는 나라 사람들이잖아. 거기가 어디에 월가죠? 미국의 월가는 전 세계를 딱 갖다 놓고, 야, 요번에는 요 나라에 IMF가 오게 하자. 요 나라에 돈 좀 벌다 그러다가 확 먹어버리자. 저끼리 다 계산해가지고 전 세계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투기꾼들이에요. 돈 투기꾼들. 투기꾼들. 이 사람도 부동산 투기가 돈 벌어서 안 들어봤어요. 벌었죠? 그러니까 투기 도박의 전문가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한반도는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투기 도박은 김정은이가 이 사람 못 따라가. 그래 안 그래? 나는 뭐 정치인들처럼 복잡하게 이야기하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 북한이 뭘 원하는지 남한이 뭘 원하는지 알잖아. 남한은 돈 좀 더 내놔라 이거야. 돈만 주면 안보는 100%야.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래 우리가 안보 부담 좀 더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야 저 사람하고는. 장사꾼이니까. 우리는 돈이 많고 북한은 돈이 없잖아. 그럼 북한은 트럼프한테 뭐 줄 게 있을까? 없어. 그냥 찬밥 대우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부탁을 충족해 줄 수가 있다 이거야. 알겠죠? 이런 사람이 더 좋아요. 오히려 의형부여하면서 한국은 우리하고 혈맹이야 이러면서 가만히 뒷구멍으로 북한하고 손잡아가지고 먹어버린 나라가 월남이야. 아, 미국의 점잖은 대통령이 월남, 월맹하고 손을 몰래, CIA가 월맹하고 손을 딱 잡아가지고 월남을 하루아침에 먹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월남하고 월맹하고 싸워야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CIA가 월맹 호지메이하고 만나가지고 엄밀히 계약을 한 거예요. 우리 호지메이는, 월맹은 중국을 가까이 안 하고 미국하고 가까이 하는데 할 테니 돈을 얼마 달라. 월남을 개발하게 해주고 통일시켜 달라. 좋다. 이래가지고 그냥 합의해버리니까 무기도 안 들어가. 어서 와요. 무기도 안 들어가. 그냥 그 사람들은 가만 앉아서 월남을 미국 나라로 만들어버려 안 만들어버려. 그런데 괜히 20, 30년 동안 무기를 얼마나 갖다 퍼붓고 돈이 엄청 들어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미국이 힐러리 같으면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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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없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힐러리가 대통령 되면은 한반도 전쟁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위험하다 이 말이야. 미국과 북한이 썸신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치 아픈 한반도는 남북이 통일되면서 미국이 중국과, 미국이 중국이 14개 나라가 중국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전술 핵으로 14개 나라가 있는데 이 14개 나라들이 전부 미국 편이야.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핵무기들이, 여기 이란도 핵이 있고 다 이 핵들이 있어. 파키스탄도, 이 인도도 핵이 있고 다 이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 크리키스탄 뭐 여기 다 이 나라들이 다 미국의 전술 핵을 가지고 있는데 딱 북한이, 북한이라는 나라 하나만 중국이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전부 미국의 동맹국들이 북중국 14개 나라를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망갈 데가 있나 중국이? 근데 도망갈 수 있는 나라는 북한 하나가 요렇게 테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월남이 있었는데 월남을, 월남과 월맹을 미국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 여기는 월남, 베트남이 중국하고 지금 전쟁 중이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히잖아. 그러면 탈출구 있어요? 없어. 북한만 탈출구인데 미국이 요 북한만 먹으면 되는데 남한은 있으나 마나야. 맞아 맞아요. 왜? 중국하고 소련하고 붙어있는 나라는 북한이잖아. 그리고 이게 땅값이 비싼 거야. 우리나라 땅값보다 미국이 볼 때는 1000배가 비싼 게 북한 땅이야. 왜? 소련하고 중국하고 국경을 맞댈 수가 있잖아. 그래서 미국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은 북한 빼버리면 이건 시체야.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가치가 없어. 골치도 아파. 반미하는 놈이 너무 많이 나와. 이건 전부 좌파야.
어떻게 애들이 학교만 대학만 나오면 전부 빨갱이 비스듬하게 돼가지고 전부 좌파가 돼가지고 미국 물러가라 이러고 앉아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야 미국하고 우리 손잡았다 그럼 전부 친미파가 돼버려도 순식간에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중국도 좋아 안 하고 소련도 좋아 안 하고 미국도 좋아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이 손잡으면 월맹같이 싹 남한을 적화시켜버릴 수 있게 좋단 말이야. 거기에 만만한 상대가 힐러리야. 힐러리.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학과 교수들은 내 말에 동의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유치원생들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달라지니까 하늘에서 내가 누가 대통령이 되게 하겠어요? 나는 가능하면 유리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단수가 높은 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켜보면 되는데 이 한반도의 운명은 월남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월남도 6자회담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프랑스에서. 예? 해가지고 6자회담 해가지고 전쟁 안 하기로 하고 평화회담. 평화협정을 맺어. 그래, 잘 맺었어. 세상에 미국이 이미 월맹과 손을 잡고 키우 대통령 타락한 정부를 없애버리기로 합의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키우 대통령이 그 눈치채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월남은행에 있는 금괴 달러 이거를 한국 청룡부대가 좀 숨어대로 좀 이동시켜 달라 그런 정도로 이 나라가 타락했었어. 근데 박 대통령이 그런 거 오케이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필리핀으로 가지고 도망갔어요. 필리핀으로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뭐 어디론가 사라졌죠. 알겠죠? 이와 같이 6자회담을 프랑스에서 했는데 평화협정을 딱 맺고 여섯 개 나라가 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적화가 됐어요. 이게 우리 한반도에 다가오고 있어. 허갱여의가 나타나 대통령이 되면 이거 가능할까 안 할까? 불가능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가지고 세계 통일을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허갱여의 함수관계가 여기에 있는 거야. 알겠죠? 간단하게 내가 있는 게 아니야. 세계 정치를 지금 주무르고 있어. 허갱여의가 세계 정치를 주무르고 있다니까 이해가 안 가죠? 나중에 알게 돼.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응? 알겠습니까?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이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이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이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